싶은 시간은 잊기 마련이죠. 아주 오래된 추억의 맛을 찾아간 곳은 서울 미아동인데요. 네. 어딘가 범상치 않은 가게, 유리 진열장 너머에는 생닭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69번째 맛있는 인생의 주인공 양순덕 이춘세 부부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겁나게 뚱뚱하게 나오네 내가 겁나게 뚱뚱한 녀석 앞에 앉아야 되거든. 자리 바꿔. 자리가 중요해요. 내 지금 내 뚱뚱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뒤에 사람이 조금 덜 나와. 덜 뛰지. 어떠세요? 아 이거 마찬가지네. 확, 원래는 이렇게 안 뚱뚱했는데 원래 뚱뚱했어. 자, 주인만큼이나 눈에 띄는 간판. 두 분이 기독교신가 봐요. 아니요. 아, 천주교. 아니, 아무 무교인데 우리 인수했을 때 네. 간판 그대로 두고 한 거지. 왜 안 바꿨어?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팔아줄까 싶었어. 교인들이 많잖아.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나가, 내가. 참으로 현명하시죠? 네. 부부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은 주방. 시꺼먼 튀김솥과 나이테를 두른 나무 도마 칼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아내 순덕 씨에겐 오랜 연륜으로 터득한 남다른 기술이 있답니다. 뭡니까? 네, 생닭이요? 네. 토종닭이요? 네, 얼마죠? 12,000원인데요. 눈빛만 봐도 척척. 네, 어서 와요. 생닭? 저기 끓일 거예요. 끓일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어서 와요. 빨리. 네, 생닭? 응. 손님이 왔다면 백발백중. 얼굴만 어떻게 하지? 장사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빨리 읽어야 되잖아, 내가. 아~ 파악을 해갖고 그런 걸 우연히 나가면 되겠어. 다 가지고 손님 통닭, 토종닭 손님. 내공이 대단하시죠? 네. 생닭을 살 손님인지 통닭을 살 손님인지 단번에 알아챘는데요. 역시 미아동의 관찰 카메라답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닭튀기 드려요? 맛있게 하나요? 예, 예. 이 매력에 푹 빠져 부부의 닭집을 찾는 손님들. 닭 사기 위해서는 여기밖에 안 와. 왜냐면 여기 믿으니까. 네, 오래되셨어? 믿으니까. 사장님을 믿으니까. 치킨도 맛있어. 옛날 느낌의 통닭집 그런 게 있죠. 가마솥을 걸어놓고 석유 버너로 기름을 끓여 옛날식으로 닭을 튀기는데요. 아, 석유 버너? 바나나는 36년 됐고 이 솥은 몇 번 갈았어요. 빵꾸 나서 무쇠솥이라도 빵꾸로 하더라고. 어. 닭 튀기니까. 자, 먼저 석유 버너에 불을 붙이는 순덕 씨. 야. 뒤에 순덕이 큰데 옆에 찍어야지. 아, 좀 잘 챙겨주시지. 아니, 크게 안 나와요. 공기를 주입하자마자 금세 시뻘건 불꽃이 맹렬히 일어나는데요. 이거 불 화력 세다고요. 아, 직접 이게 수동으로 해야 돼요? 네, 수동으로. 야, 힘들어도 좋네. 그냥 옛날식으로 해 그냥.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예. 이렇게 옛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닭은 닭 자체가 좀 커가지고 가스불 약한데 되게 맛있어. 그렇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36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또 다른 맛의 비결. 생닭 그냥 튀기면 닭비를 내놔서 못 먹어. 마늘, 생강, 양파, 소금 그렇게 해갖고 다채. 아. 3시간가량 숙성시킨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뒤 노란 빛깔의 튀김옷을 얇게 입혀줍니다. 얇게. 아, 맛있겠다. 치킨가루. 치킨가루는 아무나 못해. 그럼 가루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 큰애 사건이 됐어요. 뭐야? 마법의 가루를 솔솔 뿌려. 펄펄 끓는 솥에 두툼한 닭다리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머지 부위들도 튀겨주는데요. 아이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 옛날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자글자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통닭에 절로 발걸음이 멈추곤 했죠. 이거야. 노릇한 자태를 뽐내는 닭다리,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초식에도 없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맛있게 미치겠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맛있게 됐지. 30년 넘도록 닭만 튀겼으니 이제 기름 끓는 소리만 들어도 훤하시답니다. 옛날 맛 그대로 튀겨낸 고소한 추억 한 조각. 가게 안을 가득 메우는 기름진 냄새에 손님들 뭐 자석에 이끌리듯 닭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냄새 났지? 아, 그래? 친구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참새방앗간. 참새방앗간.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이 맛 때문에 부부의 치킨집이 동네 상당이 됐다는 거죠. 진짜 맛있겠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파스러지는 바삭바삭한 껍질. 아, 입술 인상적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속살의 맛이 혀끝부터 전해져 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치킨과 달리 투박한 모양새지만 맛만큼은 결코 뒤지질 않습니다. 가마솥 통닭 맛 어떠신가요? 끝내줘요. 어디서 이런 맛 못 봐요. 고소하고 바삭하고 2만원 주야 먹지만 여기는 만원 하나 갖고도 만원이에요? 만원짜리 한 장으로 맛보는 온기 가득한 부부의 인심. 그 속엔 진한 사연이 양념처럼 버무려져 있습니다. 두 양반이 다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김치 양념요 이 동네 다 해주고 다녀요 이 언니가.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내가 시골 살았다니까. 전라북도 동네 김치맛은 똑같군요. 열다섯 무렵 고향을 떠나 무일푼으로 상경한 춘세 씨. 장사를 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던 그가 시골 처녀의 눈엔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경험을 밑천으로 돈을 모아 닭집을 꾸렸지만 집안일만 해온 순덕 씨에겐 모든 것이 크나큰 어려움이었는데요. 알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갖고 아침에도 원내서 살림하고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시집을 하고 살림을 했잖아요. 한 5년을. 근데 갑자기 시장 바닥이 되니까 얼마나 떨리냐고. 떨리가고 그냥 날만 세면 내가 가슴에 두근두근했대. 그러셨군요. 다 손질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 아 그건 괜찮더라고 이거. 그거 돈으로 보이니까. 아 돈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지. 열심히 했지 열심히 양식 같은 거 하고. 이 사람도 많이 뒤에서 뒷받침 많이 했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까지 뒤에서 밀어줬어야지. 조건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고마운 아내. 믿을 건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온종일 달별 튀겨 자식 둘 건사하고 어느덧 먹고 살만해질 무렵.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15년 전 덜컥 유방암에 걸린 순덕 씨. 춘세 씨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지난날이 문득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진짜 하지 마. 선택을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혼자 했어야 되는데 뭘 해도 바이블도 조금 그래서 혼자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했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안 시킬 것 같아요? 안쓰러운 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동된 말을 해서 눈물 날라 그러네. 처음 듣는 소리고요. 아니 강한 사람이지. 부부 사랑은 주름살 속에 산다는 말이 있듯 가시밭길 속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두 손 꼭 맞잡고 노을 길을 걸어가겠죠. 그날 오후 닭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네. 주시면 먹어도 우리 손주. 손자. 손주. 손주. 엄마네 가게. 애들이랑 같이 구경 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손주들. 할머니 동당 되게 맛있어요. 좋겠다. 갈게요. 매주가 누가 시켰어요? 엄마 시켰어요. 역시 애들은 거짓말 못한다는 말이 맞죠? 예. 닭을 포장하는 순덕 씨. 집에 가서 먹으라고. 손주. 아이고 최고야 할머니. 공짜로 맛깔난 닭을 받았으니. 아니요. 춤춰. 춤춰야 돼. 이용이 찍어주세요. 뽀뽀 뽀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방 손님들도 떠날 체비를 합니다. 반죽도 인생살이도 자고로 한 몸처럼 섞여야 외롭지 않은 법이죠. 추억이 고플 때 찾고 싶은 곳. 훈하고 따스한 엄마의 품처럼 늘 그렇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뒤 가게를 나서는 남편 춘세 씨. 그 모습이 왠지 수상쩍은데요. 어디 가십니까? 그의 행선지는 가게 인근의 편의점. 아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열대에서 무언가를 집더니 뭡니까? 계산까지 일사천리로 해냅니다. 수상한데요? 남편의 일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 순덕 씨는 뒷정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뭐, 그때 뭐 가게로 돌아온 춘세 씨. 그래서 꺼낸 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진짜. 네 사랑의 초콜릿이네요. 탤런트 나름 아는데 이렇게 사준 게 너무 감동이 나.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열심히 살자고. 나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내 옆에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바삭한 인생의 맛. 두 분 매일 행복 튀기면서 알콩달콩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